자, 여러분들 미션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못 받는 거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쉬러쉬로 가볼까요?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레인저 두 마리로 막을 수 있는 양이 아니야 이게. 그럼 어쨌든 이 맵은 솔저보다는 스나이퍼가 필수네요. 스나이퍼의 공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공속 증가가 달려있는 건 온리 스나이퍼라 스나이퍼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레인저 업그레이드를 왜 안 보냐 하는데 레인저 업그레이드는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게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저는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 보면은 그 가끔씩 저도 유튜브에서 봤지만 그 메이플 스토리 전직 안 하고 초보자로 만렙 찍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좀 그런 거 별로 그 선호하는 타입 아니야. 그 저는 그 제대로 된 전직을 하고 제대로 된 스킬을 배워가지고 그 게임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타입이지. 예,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부터 그렇게 그 위로 올라가는 걸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형! 형이야말로 진정한 하드코어 플레이어지! 가자!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나 그거 한 번씩 그 소름 끼쳐. 그런 플레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데 자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다시. 진행을 하고 야 근데 내가 어제 어제 이제 나갔잖아. 나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고 왔잖아. 친구들 만나서 딱 그 오랜만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뭘 합니까? 그냥 요즘 뭐하고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황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어제 친구 한 명이 원래 보기로 했던 친구가 못 나왔어요. 한 명이 못 나왔는데 통상 이제 그 항상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항상 약속을 하면 좀 약속이 항상 일이 생겨가지고 잘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감기 기운이 있는 걸로 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나? 몸이 안 좋나? 에휴 또 그냥 감기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거든. 나 진짜 그 정도만 생각하고 말았거든. 코로나 걸린 것 같다라고 그러길래 아 감기겠지 이러고 말았는데 오늘 카톡이 왔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하더라고. 양성 그 키트 나온 거 올라오더라고 사진으로. 그거 보면서 역시 사람은 편견에 찌들어 살면 안 돼.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져가야 돼. 이씨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진짜 베스트인데. 아 진짜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코로나 진짜 절대 걸리지 마세요. 저는 누구보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로 코로나 걸리면은 거지 같다. 진짜 거지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휴증 심한 사람? 야 진짜 휴증 심하면은 토나와 진짜로. 야, 진짜 토나와요. 전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난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코로나 때 저는 발작 일어나고 막 경련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자 코로나는 안 걸리게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그거네. 내가 이제 처음으로 목하님 만나가지고 그때 게임 같이 했을 때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잖아.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아 참 진짜 내가 진짜 사람을 알게 됐다라는 거에 그렇게 기뻤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아 진짜 그때 그 이코하고 이제 모카 이렇게 뭐 셋이서 같이 그 뭐였지? 나라카 같이 이제 하는 날이었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야 드디어 친구를 사귀게 된 거잖아. 응? 아직 그때 이코하고도 뭐 그냥 이렇게 말 편히 하고 그럴 때 아니었으니까 가지고 야 씨 친구가 생겼는데 지금 아픈 게 대수냐? 코로나 걸린 게 대수야? 야 이때 아니면 언제 같이 게임 해보냐? 참어!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걸린 당일인데 그 약 진짜 타이레놀 매달씩 먹으면서 약발로 버티면서 그날 같이 게임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만약 이터널 리턴이나 아니면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거를 게임을 할 줄 알아가지고 2부까지 갔으면은 게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리고 나서 방종 바로 하고 진짜로 약간 거품 물듯이
거품 물듯이 진짜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뭐 병원 실려갈 정도 수준으로 진짜 안 좋았거든. 아니 나도 보고 있었어 어제. 응? 나 어제 모씨 때문에 늦게 잤다니까. 그 모씨 대합이라는 거 보다가 일찍 자야 되는데 늦게 자가지고 나도 오늘 피곤하다. 근데 잘하더라. 기본적으로 하드 게이머라서 그런지 잘하더라. 하드 게이머라서 그런지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좋다고 느낀 거. 진짜 보면서 그 알지? 보면서 흐뭇한 거. 흐뭇하게 본 이유. 이게 대부분 보면은 그 일시정지를 진짜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면서 템포가 계속 느려지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되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대합을 할 때도.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흐름이 자꾸 끊겨 느리니까. 그 진짜 그 느리니까 템포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좀 답답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멋있는 멈출 생각이 없더만. 별로 멈출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일시정지 없는 수준으로 하던 게임.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보면서 저도 즐기다가 어제 편집 좀 해놓으려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봤다가 막 그러고 그랬어. 괜찮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잘하는 사람 친구로 있으면은 좀 그 뭐라고 해야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또 감정이 있거든요. 게임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나는 그냥 괜찮던데 뭔가 흐뭇하게 보게 되던데.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잘하는 친구가 있고 한데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 알잖아. 얄밉다고요? 난 얄밉다는 생각 안 해. 나보다 게임 잘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지? 보고 배울 것도 많고 볼 때 보는 것도 다채롭고 그러니까 그렇잖아. 노하우를 제대로 알려달라. 아, 나는 근데 그건 반대야. 야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몰래 뺏겨오는 거지. 야 노하우는 말이야. 어? 노하우는 말이야 하나씩 알려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벤치마킹해서 땡겨와야지. 그거를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배우려고 하면은 아휴 그래가지고 언제 성장하나? 야 니는 그런 것도 못하냐? 그거는 옛날에는 되게 열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내 주변에서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 되게 도발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이거 못해? 너 이거 없어? 너 이거 아직도 못 먹었냐?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살짝 도발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도발의 수준을 이제 제가 실력으로 찍어 누르거나 넘어가 버리니까 그 친구가 그때부터는 찌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냥 단순했어요. 그 친구보다 잘하고 그 친구보다 많고 그 친구보다 많은 뭐 먹으면 되는 거잖아. 더 다양한 걸.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내가 걔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워낙 게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롤 같은 걸로 도발한 사람이 없었던 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거. 진짜 롤 가지고 도발한 사람 없어가지고 다행이다. 진짜로. 아마 롤 가지고 도발한 사람 있었으면은 어휴 끔찍해. 끔찍해. 자, 하여튼 그렇구요. HDMI 선을 바꿀까요? 자꾸 화면이 꺼져버려. 아니 근데 이거 꺼져버리는 건 HDMI 선 문제가 아니라 게임 문제야 이거. 뭐 저 롤 티어요? 나 롤? 저는 롤 안 해가지고.
이거 안 해서. 그때 잠깐 연습 좀 해보겠다고 한창 할 때, 한창 할 때? 그때 한창 하는 것도 아니었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3일 했나? 3일 4일? 3일도 아닐걸? 한 이틀 했나? 이틀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을걸? 카이님이 아이언이었잖아. 아이언인데 자꾸 사람들이 카미떼 하니까 좀 살짝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 울컥하고 올라온 게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좀 약간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야. 카이님하고 같은 티어라고 막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 이게 카이님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래 좀 그 누구보다 게임 못한다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좀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나도 이제 막 미친 듯이 하게 되거든. 그랬는데 그 카이님이 이제 브론즈로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브론즈에 있으니까 어차피 둘 다 같은 브론즈자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짓밟아놔야겠구나. 언젠가 한 번 정도는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보다 티어가 높다라는 단계는 만들어놔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12연승인가 13연승 박아가지고 브론즈에서 바로 실버로 올려놓고 그 이후로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후로 롤 안 한 이유. 딱 거기까지만 했어. 거기까지만. 됐잖아. 됐잖아 그 정도면. 일단 실버 찍었으면 됐잖아. 내 목적 의식은 거기니까. 난 롤이 재밌어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목적이었으니까. 확실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내 확실한 목적을 달성했는데 조금 그 노잼이었다. 왜 노잼이었냐면은 이게 사람이 또 서로 이렇게 막 도발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우쌰우쌰 하는 그런 각이 더 있었으면은 느낌이 달랐을 텐데 우리 까이님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죠? 그냥 이게 바로 그냥 받아들이는 타입이셔가지고 아 예 축하드려요 예 이러고 딱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도발이 안 먹히는 타입 잘 도발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진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까이님이 실버까지 딱 올리고 나서 막 저도 실버인데 뭐 실버 찍으신 거 별거 없으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저 못 참고 아마 지금 롤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저 아마 지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플레 찍을 때까지 롤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예 그냥 그 근원의 기둥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정말 그랬을 거예요. 내 성격 약간 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내가 절대 지기 싫다 그런 기준이 생기면 뭐 그랬고요. 미드방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는 당신과의 미드방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그거만큼은 절대 지지 않을 거니까요. 알콘 900%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물리적으로 솔직히 100%나 깨면 다행이지 않을까 발로? 저 캐삭박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싫어 그런 거. 왜 굳이 캐릭터 삭제를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링핏빵은 어떠냐고요? 선생님 실력이나 키우고 오세요. 아 실력이나 키우고 오세요. 솔직히 우리 같이 뭐 미드빵이네 뭐네 뭐 그런 거 내기 할 때 첫 판 하고 나면 의욕 떨어져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거 같은 티 팍팍 나시는데 저도 이제 그 한두 번은 그냥 재밌게 했지만 이제는 좀 그래요. 하면서 이겨도 눈치 보여가지고 좀 그래요. 잘 하시던가. 아 그럼 좀 더 잘 하시던가.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할 텐데 최선 다하기도 힘들어. 아 눈치 보여가지고 그렇지 이제는 뭐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휴. 여기 앞에는 부셔주자. 들어와서 뒷발리식으로 가자. 이게 맞을 듯?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앞에 있는 채석장은 썩히고 썩어도 어차피 여기는 들어온 골드가 꽤 되니까 그걸로 먹으면서 버텨야겠다. 그게 나을 듯?
불뜻. 나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느낀 게 뭐였냐면은 내가 생각보다 스스로 도전하는 거에 조금 관대한 편이라는 걸 느꼈어. 스스로 도전하는 거에 관대한.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옛날에 진짜 그런 건 절대 못하는 줄 알았거든. 그 이번에 했던 항아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뺄 때까지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손을 놓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나도 뭐 평범하구나 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난 좀 더 하드한 유저인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평범한 것 같아. 그런 느낌. 사실 사실 그 게임에서 재미를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곰탱이가 케이크 먹는 거. 호고스틱이요? 호고스틱은 뭐 그냥 하다가 포고스틱도 났지? 생각해보니까 포고스틱도 났어요. 아마 딱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 항아리랑 포고스틱 둘 다 한 10시간 정도 딱 하고 더 하면은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더 흥미가 끌진 않아가지고 딱 그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막 벌칙이라고 해도 깨기 벌칙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꺼야 할 의무도 없고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굳이 거기에 막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적의식만 있었으면 좀 달랐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그 곰돌이 케이크 먹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할만하던데 그거는. 벌칙이긴 했는데 깰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벌칙은 아니었어가지고. 곰돌이 케이크 먹는 거는 되게 쉬웠던 것 같은데. 좀 재밌지 않았어 그냥? 그건 그냥 재밌던데 짧고. 하도 많이들 하길래 궁금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냥 무난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여기 많냐 지금. 관리 한 대 가지고 잡으려니까 너무 많네. 유독 많이 몰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야 지금. 스나야 빨리 와봐 힘들다. 스나야 빨리 와봐 힘들다. 스나야 스나야 안되겠다. 야 이거 스나이퍼 업그레이드부터 하자. 스나이퍼 어택 스피드가 나무로 올라가거든? 그니까 어택 스피드가 올라가면은 바로 베테랑급은 될 거거든요? 이거 레인저 밖으로 나가야 돼. 레인저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가지고 일단 끌고 가야 돼. 끌고 안 나가면 이거 망해. 그렇지. 스나가 있어도 소음 듣고 지금 몰려온 애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일단 발리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발리 몸빵 세우면서 스나이퍼를 최대한 잡는다고 생각하고 잡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돌조 업그레이드 끝났니? 돌조 업그레이드 끝났으니까 돌벽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레인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돌집 한번 올려줘야겠지. 지금 타이밍에 인파 한번 딱 땡겨주고 그래서 다시 레인저 살려가지고 아래로 돌리고 아마 스나 소음 듣고 계속 몰려오는 애들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땡겨주고 스나 앞쪽으로 좀만 더 밀착시켜주고 여기 있는 레인저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에 있는 거 스나 활용해가지고 더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무난하게 마지막 레인저가 됐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지막 레인저였어요. 왜냐면은 항상 그렇지만 이 마지막이냐 아니냐가 간절함이 좀 달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이 레인저는 정말 열심히 돌릴 수 있겠죠? 간절함이 다른 거야. 지금까지 돌렸던 레인저들은 약간 아 얘 죽으면 두 번째 쓰면 되지 얘 죽으면 세 번째 쓰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안 죽게 하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사람의 간절함의 차이다. 명분이 있어야 사람은 열심히 움직이게 됩니다. 본베토 저거 이상한 거는 시장 모드여가지고 시장 모드라서 그 얼굴 매칭은 안 됩니다. 본베토는 원래 그 주황색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봉차를 지어주면 되는데 봉차를 어디다 지어줘야 문제가 안 될 것 같은지 한번 봐 라인 봐볼까요? 자 여기다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자 스나 20마리면은 이제 슬슬 앞으로 진출해도 될 듯? 진출해도 될 듯? 가볼까? 헤이 정면 1000마리 기억해라. 정면 1000마리 나 아직 기억하고 있다. 정면 1000마리. 자 이걸 레인저로 한번 풀링해가지고 깔끔하게 여기를 한번 빼자. 나 이거 한번 빼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문제없이 정리가 되지. 레인저 조심하고 방금 살짝 버그처럼 꼈고 자 스나 베테랑작이 되고 있구요. 앞에 어떻게 눌러주고 스나 앞쪽에다 뽑아주고 돌집 한번 올려주고
테슬라 앞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더 나가줄 수 있는 라인에 나가지고 주조소 올라갈 준비해서 발롱하고 이런 거 올라갈 수 있는 준비하고 스나이퍼 마를 옆에 있는 애를 빠르게 잡아줘야 돼! 됐죠? 괜찮아요. 하드 풀링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쯤에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카페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8월 16일 저의 생일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랜능빌 생일 기념 현황 일정에 대해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번 연휴 기간에 어떻게 랜능빌을 알차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하기 전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니 내일은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적어주셔도 수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페에 가셔가지고 카페에서 있는 내용 확인하시고 내가 이거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세요. 최대한 의견이 많은 쪽으로 수렴해가지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요런 느낌이고 식량을 더 먹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어디 있냐? 풍뭉이지? 식량. 식량 역시 풍뭉이지. 그 다음에 여기 테슬라 번개첨탑은 이미 수리가 되어있어요. 첨탑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원더 없는데? 근데 그 이제 뭐 생일인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또 걸으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도 얘기하지만 그 난 그렇게 생각해. 스트리머의 생일 파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야 생일 파티라는 게 많은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차다 그치. 생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잖아. 그러면은 내 방에서 시청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대화빌이잖아. 그럼 대야빌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일 수 있는 게 뭐야? 랜능빌 현황 같은 거겠죠? 길게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일 파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거를 고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납득이 가시나요? 대충 좀 납득이 가? 납득이 가? 어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이해가 좀 되나? 납득이 안 가요? 뭐 안 가면 어떡하겠니? 그냥 안 가는 대로 살아야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사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더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라인도 먹어주고 그 뒤쪽으로 먹을 수 있게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옮겨주고 자, 목재는 S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여기다가 봉차 지어가지고 옮겨주고 아니야 코스프레하고 랜능빌 한다고 인싸 안 돼요. 아 시장 모드입니다. 시장 모드 자세한 거는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 있는 거 보시고 나도 시장 모드 해가지고 좀 대합을 좀 편히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쏠쏠합니다 시장 모드. 떠본 사람만 알아. 진짜 편함. 요즘 앱을 특히 즐길 때 정말 편함. 안 즐겨봤으면 말을 말어. 자 웨이브 15일차 웨이브고요. 그 다음에 집힌 돌리고 기름 올리고 자 일로 빼고 그 다음에 시장 이제 수리해주면은 시장이 맵 전체이기 때문에 자 식량이 들어오고요. 일어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좀 마저 지어가지고 인컴 가져갈 수 있는 라인 마저 올려주고요. 요즘 앱이 사양을 좀 많이 먹죠. 근데 이게 사양을 많이 먹는 게 그래픽카드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CPU를 오지게 먹습니다. CPU가 비명을 질러요. CPU가 살려주세요! 하거든요. 살려주세요! 그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CPU.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게 맞아 이게? 나 중국식 집을 어떻게 지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지키는 거야. 얘도 짓기만 하면 되겠지 뭐. 뭘로? 야 집이 뭐 대충 뭐 이렇게 지어만 치면 되지 뭐. 뭐 어떻게
삐지는 거야 지금? 삐지어야 입 삐지는 거야? 나 중국 잘 못 치겠더라고. 아, 날림 공사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거지. 자, 탐방기도 올라와 줄까요 이제? 철만 들어오면 되는데 철이 지금 한창 업그레이드 중이네. 자, 기름통부터 먹어볼까 이제? 기름통 좀 먹어보고. 기름통이 또 어딨나? 여기 하나 있었지 않아? 여기 하나 있네. 자, 이렇게 되고 대하빌 2는 솔직히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제 방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대하빌 2를 기대하시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녀하고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실망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냥 비우세요, 마음. 잘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착각 비워. 어쩌겠냐. 아니었던 거지. 대하빌이 나온 지 몇 년 됐냐고? 대하빌이 언제 나왔죠? 몰라, 지퍼가 이상한데? 지퍼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대하빌이 언제 나왔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8년? 4, 5년? 그렇게 오래됐어? 여기 먹으면은 기믹이잖아. 먹지 마. 식량 먼저 털고. 에너지가 발전소로 올라가야 될 것 같지? 풍차가지고는 좀 벅찬데? 풍차는 좀 벅차긴 하다. 여기가 어디서 나올까? 여기 정면에서 나오지 않을까? 야, 앞만 봐도 정면이지 않을까? 내 생각이 정면일 것 같은데? 저희가 정면이 아닐 리가 없지. 말이 되냐, 정면이 아닌 게. 정면이 아닌 게 이상한 거지. 자, 목재 한번 써줍시다, 스나이퍼. 사거리 업이 목재로 하니까. 자, 사거리 가려 한번 올라가죠. 자, 그리고 나서 설마 여기는 아니겠지. 저기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요. 스나 일로 와, 어디 갔어? 오먼대로 가네. 자, 여기 사이드 막아놓고. 이속은 아직 안 찍었고요. 그 시장을 이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빨리 이똥. 아니에요, 저거 먹으면은 그 지옥을 맛볼 수 있어요. 지옥을 맛볼 수 있다. 자, 당연히 정면에서 초비 200마리가 오겠지? 자, 스나 열심히 배치해줍시다. 여기 아마 이쪽으로 가야 될 것임. 왜 안 오냐? 맵은 보여드릴게요. 이제 철만 들어온 경우는 철을 조금 사줄게. 그 다음에 발채 좀 올라가야 되니까 철을 좀 사가지고 발채를 올리죠. 빨리빨리 올리죠. 에이, 저 라인 타이퍼는 좀 힘들지. 그리고 이제 슬슬 타이탄도 뽑을 준비를 해야 되고. 야, 근데 자이언트가 왜 안 오.. 아니 자이언트래, 초비가 왜 안 오냐 여기? 여기 분명히 200만이라고 내가 봤는데? 아, 온다 이제 온다. 야,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불멸자도 준비합시다. 자, 온다. 이게 오네요. 야, 이게 충분히 막지. 못 막을래야 못 막을 수가 없네. 과연? 자, 스나 열릴? 스나가 이미 여기서 많이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네, 길이 많이 길어요. 긴 라인을 이용해서 막아야 됩니다. 웨이브가 좀 계속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가 이제 자이언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거시긴 한데, 일단 밥 하나 지어줘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합시다. 언티 형들 밥 먹으러 오라고 해야 또 언티 형들이랑 같이 여기서 놀거든요. 자, 정면은 이 정도면 발리가 막을 거고. 자, 스나를 조금 더 뽑아야 되겠을 것 같으니까 배럭을 좀 더 지어가지고 여기 앞에 라인 잡아주고, 남쪽 웨이브 밀려오는 걸 좀 막는 걸 좀 수월하게 막을 수 있게 스나 라인을 먼저 세워줍시다. 스나 라인을 세워주면서 스나가 결국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고 그래줘야 될 부분도 있고요. 여기다가 밥 하나 던져줘서 언트 불러주고요. 밥. 네, 여기 안에 있는 언트까지 끌어주고. 저 언트 끌어주고 나면은 뒤쪽 패슬라 하나 지어주죠.
그다음에 여기는 인컴 증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할로. 잘 모르겠네. 야, 레인저는 이제 그만 퇴근할 때가 되지 않냐? 여기 어떻게 있는 거야? 하필이라서 그런지 또 빡빡하긴 한데 하필은 막을 거예요. 자, 됐고. 언트 좀 더 와볼래? 앞에 있는 언트들? 이거라도 지어줘야 오거든? 이렇게 해줘야 언트들이 다 와가지고 언트들을 최대한 스나가 땡겨 잡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스나이퍼 공격력 업그레이드 한번 해줍니다. 이 스나이퍼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줘야 이제 좀 공격력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템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도 이렇게 해줄까? 자, 타이탄을 뽑을 준비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2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있는 것 물질 한번 올려서 식량을 써주고, 에너지 이슈는 당연히 여기다가 풍차만 몇 개 지어줘도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사이드라인이 지금 조금 많이 낙낙해 보이거든요. 여기 라인은 이제 적당히 하고 여기 아래를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아래 자이언트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저기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그 자원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를 좀 벽을 지어놓고요. 벽을 지어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를 나중에 자이언트들을 땡겨왔을 때 좀 우리가 나가기 편하게 막으려고 하고, 여기 앞에 초비 천 마리 오잖아요. 초비 천 마리가 오기 때문에 천 마리를 막기 위한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테슬라 이렇게 지어주고, 초기 천마리를 막으려면 앞에 스나이퍼 라인이 일단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스나이퍼 계속 뽑아주고, 타이탄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그리고 불멸자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여기 정면에 만두 하나 지어가지고 어떻게 땡겨주고, 돌자만 올라가서 식량하고 에너지 써주고. 자, 여기 위에가 썩겠는데? 바로 부셔주시고요. 발전소 건드릴 것 같은데? 부셔주시고요. 어차피 썩을 거면 부셔주는 게 낫습니다. 자, 요런 느낌스. 자, 만두 하나 더 지어줄까? 만두를 근데 못 짓는 식량이 없어가지고 발롱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발롱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에너지가 없네. 또 그럼 에너지가 없으니까 발전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뭐가 이상하잖아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없는 거야 이거. 계속 없어 뭐가.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앞에다가 벽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벽만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온 스나이퍼 애들 계속 여기다가 배치해가지고 천마리 초비 오는 거를 좀 널널하게 막을 수 있게 두고, 레인저는 퇴근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나이퍼 다시 뽑아주고, 타이탄은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 상황이고, 다시 여기다가 이거 지어놓고 나서 만두 하나 지어줘가지고 앞 끌고 오고, 만두 두 개. 두 개면 언트 많이 오겠지? 그 다음에 돌집 한번 다시 올리고, 이제 에너지 나왔으니까 발롱 한번 올려가지고 식량 다시 땡겨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여기 앞에 있는 정면 합시다. 이제는 해도 될 듯? 이 정도 잡았습니다. 여기도 언트도 많이 죽었네. 자, 타이탄도 뽑아주고. 아하. 야, 스나가 지금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식량 먹고요. 중요한 부분이야, 이제. 중요한 부분. 자, 이제 여기까지 나갑니다. 여기까지 나가서 앞에 테슬라를 지으면서 여기 앞라인을 조금 이제 벽을 열심히 지으면서 앞에 있는 언트들을 땡겨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땡겨줄 수 있는 타워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 땡겨준다고 하고, 그럼 여기 초비가 지금 막 오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 막오는 애들이 아까 벽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거지. 지금 벽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주고, 타이탄도 뽑아주고. 타이탄은 어딨니? 타이탄은 어디다 뽑았냐? 그냥 맨 땅에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정리를 마저 해주면 얼추 끝이 보이겠네요. 확실히 스나가 초비를 쏘기 시작하니까 좀 잘 잡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볼까? 굿. 이거 막아지겠지? 보면 스나가 좀 가야 되나? 잠깐만, 조금 거시기한데.
맞나? 맞긴 하나? 볼벽이라서 될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에도 볼벽은 볼벽이야. 그리고 사지펀을 좀 올려주자. 그러면 사이드 메인 라인만 여기 정면 다섯 개 하고 이 정도는 올려줄 수 있잖아. 딱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듯.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아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밀기 위해서 타이탄도 있으니까. 자 언트란 생겨주고 뒷공간 농장 먹을 수 있는 거 115 108짜리 먹고 여기에 이거 올라가서 에너지 챙기고 그 다음에 나무벽 다 부셔버리고 앞에 다시 나무벽 앞쪽으로 진출. 이쪽에다가 스나이퍼 꽂고 앞쪽으로 좀 더 이동. 자 홀드 다시.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나무벽을 많이 부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없거든요. 여기도 돌벽으로 바꿔줍니다. 자 24일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템포가 미친듯이 따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밀고 나가기 시작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면 웨이브 막을 수 있는 라인에다가 다시 돌 올려주고 지금 전체적인 템포가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러쉬러쉬라는 이 맵의 특성상 지금 이 속도 늦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패턴까지 이쪽으로 뽑아주고 아마 러쉬러쉬라는 맵의 특성상 내가 봤을 때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지금 바쁜 정도는 아닐 거야. 딱 지금 딱땜?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나이퍼 사거리 증가 한번 런스피드 한번 찍어줄 걸 그랬나? 됐다? 사거리 짱이지? 이러고 뺐다가 다시 어때? 자 그렇게 하고 원더 업글은 조금만 이따 할게요. 원더 업글이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봤던 것 같은데. 아 돌 좀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석재 사가지고 이걸로 여기다가 이거 올린다고 하면 여기 테슬라 잡아주었으니까 테슬라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테슬라 하나 더 지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아래 있는 자연 계속 때려보는 거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원트가 계속 따라오니까 여기서 일단 대기 타면서 적당히 끌어가지고 잡아주고 전맵 테슬라는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샀는데 원더스 인 빅토리어스 더 스파이어 스파이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끝났다. 더 스파이어가 전맵 테슬라였구나. 5만원밖에 안하네요. 싸다. 야 싸고 좋은데? 야 이거 왜 지는거야 테슬라 무시고 그냥. 야 이제 전맵 테슬라야. 가자 악시 갑시다. 자 근데 러쉬러쉬 맵에 조심해야 될 거는 정면의 웨이브가 계속 점점점점 단계가 올라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러쉬러쉬 맵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진짜 밸런스가 공방일체가 좀 잘 잡혀있어요. 그니까 맛있게 매운 음식들 있잖아. 진짜 막 무식하게 매운맛들 말고 먹으면서 야 이거는 정말 맛있다 그런 느낌. 정면은 정면대로 사이드는 사이드대로 그런 느낌.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이 러쉬러쉬 시리즈가. 5시 7시 바보슈 턴아웃. 못 본 걸로 할게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고요. 못 본 걸로 할게.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알아버려가지고. 야, 이거 뭘 살 각인데 이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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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야야 불멸자 올라가야 되는데 속적 같다. 불멸자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자이언트가 스피드 점점 올라가고 있네. 불멸자 언제 올라가냐?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가자 빨리. 이제는 올라가줘야 된다. 더 늦으면 늦는다. 왼쪽 아래. 와 많긴 많다. 벽면은 그럭저럭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스나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나가 100마리 때밖에 안 되는데 저 100마리 때가 심지어 180마리 중에서 진짜 찐 100마리는 아마 사이드에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스나이퍼는 한 50마리밖에 안 되지 않나? 몇 마리 있냐? 맞네, 50마리 정도 되네. 야, 조심해야 돼. 지금이 진짜 위험한 타이밍이거든.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방에 쫙 밀릴 수 있는 양이라. 여기 위에 전 정리하고 이제 스나는 지금부터 나올 거고요. 불멸자도 없어가지고 조금 더 힘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불멸자가 이제 올라오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왼쪽 아래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저는 베테랑. 이게 나무 벽을 지으면서 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요. 원래는 벽을 지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벽 지으면서 하면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서두르느라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서두르느라. 최대한 최선을 다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병력은 알아서 따라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돌집이 다 끝났니? 야, 나 그럼 지퍼 어딨어? 추가 집터가 있어야 이게 될 것 같고 타이탄 업그레이드를 할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타이탄 업그레이드를 할 돈이 나오면 업그레이드를 하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 자, 스나이퍼 사거리 전에 런스피드 한번 가자. 달리기 속도 한번 찍어가지고 이제 합류를 좀 빠르게 해주자. 스나가 빨리 합류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스나 스펙이 좀만 더 올라가면은 막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퍼가 여기 아래이기 때문에 지퍼를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지? 자, 당분간 여기 앞에 막아야 되고 여기서 금 먹으면서 인컴 땡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추가로 올라가야 되는 건 일단 뭐 지을 수 있는 것도 빨리 지어줄 거 잘 붙여주고 승봉도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스나 추가로 뽑아줄 수 있는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타이탄 한 마리로 앞쪽에 최대한 살살 당겨주고연 죽지 않게 이쁘게 그 다음에 여기 웨이브 메신 보고 여기 웨이브가 초비 2500 간부 1500 하피의 베놈 좀 그 맞네요. 스나가 좀 많이 나와줘야 막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밍에 디펜스에서 월 타워 그건 얼마짜리 드린데 업그레이드가 없냐. 일단 기름을 좀 팔고 돈을 만들고요. 기름이 남으니까 10만원으로 스나이퍼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자. 그러면 스나이퍼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는데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지금 있으면은 확실히 조금 그 진행률이 다를 거거든요. 공업을 먼저 가져갑시다. 스나가 일단 140이 되면은 하피하고 베놈이 한 방이어가지고 그 차이도 좀 크거든요. 하피 베놈 한 방이. 자 이렇게 해서 140을 만들어가지고 하피 베놈 한 방을 만들어 스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당연히 언트도 그만큼 잘 잡힐 거고요. 자 남쪽에서 웨이브 온다고 하는데 있는 병력들로 잘 막으면 될 것 같고 언트도 확실히 금방 높죠? 그리고 타이탄은 막 땡기진 않네. 여기 아래 웨이브가 얼마 되는지 볼까? 자 웨이브가 초비 1500에 간부 500에 하피 200 이 정도는 뭐 막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지? 자 여기 홀드라인 이쁘게 이쁘게 일렬로 세워가지고 놓아준 다음에 앞에 한번 끌러갑시다. 딱 여기 앞에까지만. 자 여기 앞에 다시 유인
어 먹었는데? 다행히 먹었지만 선은 안 넘은 것 같은? 아슬아슬하게 끝에 선만 밟은 듯? 자 스나 좀 더 뽑아주고요. 조금만 스나를 더 모으자. 내가 봤을 때 지금 스나가 조금만 더 모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확인할 거. 왼쪽 위에는 아직까지 크게 본 적 없네요. 야 혹시 왼쪽 위에를 여기 앞에 있는 이걸 발동을 해가지고 좀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한 웨이브를 막는 방식은 아니겠지? 어, 네. 베이아 발리 연주? 아, 씨. 베이아 발리 연주. 웨이브가 어디서 올까? 여기서 올까? 저 위에서 올까? 모르겠으니까 일단 양손을 잡아볼게. 아, 어서오세요. 자, 여관이 맵 전체일 거거든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야, 왜 맵 전체 아니야? 원래 니네 여관 맵 전체로 주는 편이었잖아. 어이없네. 맵 전체 아니네? 여관도 업그레이드가 있다고요? 원더에? 그래? 한번 봐야겠네. 그리고 여기 정면은 스나가 워낙 잘 막네요. 스나가 워낙 잘 막아서 들어가도 될 듯? 정면 아니고 아마 여기 아래서 오겠지? 아, 아래 맞네요. 그래 계속 아래일 것 같더라고. 계속 아래 쪽에서 올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여기를 돌탑으로 올려줍시다. 순화가 사거리가 올라가니까. 순화가 지금 화력이 좋아가지고 잘 잡네. 지금이 한창 강할 타이밍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야겠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돌벽을 좀 쓰자. 돌벽 없으면은 개같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순식간에 스나 몇 마리가 죽은 거야 저기. 어, 야, 스나 몇 마리가 죽은 거야 그 잠깐 사이에. 진짜 불과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한 2, 3초 차이였던 것 같은데. 이렇다니까 무서운 게임이야. 정신 차리면 죽어 있어. 무서운 게임이야. 자 지금 뒤에서 노는 애들이 너무 많고요. 여기는 라인이 현재 기준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잘 뚫어져 있고. 자 뒤에서 지금 딜을 못하고 놀고 있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얘들을 빼가지고 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뒤에 노는 애들, 얘네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이제? 농장 짓자. 농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농장도 되게 지 마음대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네. 또 여기는 또 셀이 다르네.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115가 답인데? 여기 또 뭐야 이거? 삐스듬이 되어 있네? 뭐야 이거? 왜 또 여기 94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지어져 있는 거야 이거? 삐뚤빼뚤하네. 삐뚤빼뚤해. 자, 다 필요 없고요. 목재부터 빨리 캡시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목재 빨리 캐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 다 필요 없죠. 배럭이 지금 우선이야. 병력 다 뽑고 여기 아래 밀고 저 아래 자이언트 데리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좀 올려주고. 에너지. 자 에너지. 에너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뽕차. 예, 아래쪽 계속 밀고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인컴컴컴컴컴컴컴컴컴 집컴 이컴. 자 여기까지 올리고 집 잘못 지어진 거 옆으로 빼고 다시 놓고. 야 중국식 뭐 집 짓는 거 잘 모르겠고 난 그냥 내 맘대로 하자. 내 맘대로 하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이제 6시까지 맞죠? 33일? 전체적인 템포는 33일이 6시면은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면 지금 준수 한 편이지 않을까. 자, 여기 왼쪽 아래 어떤지 볼까요? 여기는 뮤턴트 2000, 자이언트 1500. 그리고 왼쪽 위와 오른쪽 위에서 하피하고 초비하고 베놈이 오네요. 저기는 타워 해놓고 신경 끕시다. 타워 해놓고 신경 끄면 알아서 잡을 거예요. 네, 저희는 신경을 끄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거 신경 쓰는 게 지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 야, 저게 신경 쓰면 지는 거야. 신경 꺼, 그냥. 신경 꺼. 신경 끄고, 지금부터 온 스나들 있잖아? 이들 일로 와봐. 여기 타워 들어가. 그리고 나서 농장 부정한 거다, 진짜 여기. 붙여서 지어주냐? 108, 105, 도와연. 자, 스나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라인만 안 넘게 해. 여기서 자이언트나 열심히 잡아줄. 나 신경 끌게, 그냥. 갈게.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잡다 보면 이제 되겠지? 갈게. 재미 봐. 언젠간 죽겠지? 금방 죽을 거야. 스나가 생각보다 일을 잘하거든. 우리 스나가 생각보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자,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몰래 먹재. 목재를 먹는 이유는 뭐다? 스나이퍼의 사거리 증가를 위해서 그런 거입니다. 자, 이러고 언트 생각보다 여기 잘 잡히는데요? 한 줄 더 지어줄까? 빨리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자, 이제 웨이브가 오는데 슬슬 여기 옆에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이제는 여기도 내 가시꽃 내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자, 사이드 풍차 좀 빨리 지어서 부족한 에너지부터 빠르게 수급을 해줄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요. 이제 웨이브를 막으려면은 점점 빡세지는 친구들 때문에 저 위에를 내가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직 못 잡고 지금 남쪽을 계속 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이제 이번 웨이브 나올 때쯤에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막고 그 다음에는 대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더 가가지고 여기서 인 여관 전체로 갑시다. 여관 5만원 했는데 천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나 여관 효율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관 효율은 항상 느끼지만 개똥이다. 자, 여기다가 수나 더 넣어주고. 저기요 선생님,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그 더러운 얘기하지 말아주실래요? 예,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 고전똥이라고 들어보셨나? 고전똥? 고전똥이라고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지? 난 모르겠다. 정말 개똥 같은 맵이 있습니다. 똥똥 같은 맵. 예전에 만들어진 중국 맵이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퍼져 없으면 애초에 시도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도를 하시던 분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릴 정도로 좀비가 많아가지고. 그때 그 맵을 만들던 중국 제작자가 밸런스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만드는 친구여가지고 그냥 물량으로 찍어 누릅니다. 물량으로 찍어 누르고요. 애니프사처럼 기믹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니프사 그 맵은 기믹이 무시무시하고 막 기믹이 뭔지 안 올려주고 그러잖아. 근데 그 맵은 웨이브를 알려주는데, 웨이브 양이 예를 들면은 지금 36일에 웨이브가 오면은 웨이브의 난이도를 올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웨이브의 난이도를 올리려면 자이언트를 넣어야 되잖아? 근데 그 친구는 소신이 있어요. 절대 자이언트가 60일 전에 안 띕니다. 60일 전에 절대 안 뛰고요. 피통 증가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30일에 초비가 2만 마리가 와요. 그래서 30일에 웨이브가 시작하면은 40일까지 웨이브가 옵니다. 그런 시스템의 맵들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죽어요.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컴퓨터가 죽습니다. 하피도 막 2만 마리씩 보내요. 그래서 그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소드 같은 맵이 개똥맵이라고 하는 거야. 개똥 오브 똥맵. 끝에 있는 돌연변이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이죠? 윤이 알고리즘이 무너진다고. 여기 위에 좀 이상한데? 여기 위에 이제 슬슬 왜 이래? 갑자기 웨이브가 세졌네? 뭐가 이상하지 않냐? 스나이퍼 사거리 증가 한 번 더, 데미지 두 번 가져가고. 이제 슬슬 여기도 스나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스나가 안 가면 못 막을 것 같은데? 사지포가 일단 막긴 막는데 슬슬 스나가 가긴 해야 될 것 같다? 반대편도 온다고요? 어디? 이 맵도 저기서 나오는 거면 저번처럼 겹치기로 강을 건너서도 넘어오나요? 양이 많으면요. 양이 많으면 넘어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때처럼 넘어올 정도의 양이 없어야 정상이죠? 거의 그렇게까지 넘어올 정도로 양이 많은 일은 드물어요 정말. 그때 보신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기준이 무너진다니까? 한번 잘못 보면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게 돼버린다니까? 난 그게 항상 무서운 거야. 배도 안 넣은 걸 보고 나면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게 돼버리면. 자, 집 하나 먹읍시다. 언티 형 집 먹겠네? 맛있겠다. 자, 여기를 하고 나서 내가 봤을 땐 여기에서 적당히 일단 홀드라인을 한번 잡고 스나이퍼 250마리 정도는 빠져가지고 여기를 갑시다. 이제 이쪽을 사이드를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고. 원래 지금 유즈 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그렇지 타이탄은 한 7마리에서 8마리만 나오면은 생존 맵에서 미쳐버릴 정도의 강한 친구입니다. 타이탄은 원래 한 6-7마리 뽑기도 힘들어. 진짜 한 3-4마리나 있으면 그런 수준이라. 스나가 한 마리가 어디 숲에 꼈다고? 어디 숲에 꼈죠? 숲에 낀 스나가 어딨어? 난 저거 용납 못. 난 저거 용납 못. 저거 절대 용납 못. 저렇게 살 거면은 퇴근해. 퇴근해 그냥. 너 이해 못해 나. 칼퇴야. 위 한 마리 더 있다고요? 기다려 보세요. 잠시 마지막 그 순간을 즐기라고 해주시겠어요? 좀 즐기고 있으라고 해주세요. 무장팔형이니까 죽여도 위법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나라 국제법 아니야? 여기 또 뭐가 있냐. 자, 여기 우측도 정리하고 있고 아래도 거의 다 정리가 끝나가고 있고 이 위에 스나들많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이 위에 있는 집을 좀 바꾸시자. 내가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집들이 다 빠지고 이제 여기에 스나 라인이 올라가야 되는 라인 같다. 내가 봤을 때 여기 스나가 안 들어가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라인이지 않을까. 자, 이런 느낌 쓰러 갑시다. 둘러싸가지고 같이 커버해주는 게 좋겠죠? 엄청 무난하게 깬다고요? 그런가? 몰루? 자, 여기는 몇 마리 잡을까? 자, 여기가 호비간부 하피 베놈 빡시긴 한데 내가 보기엔 지금 가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 느낌?
이거 뭐야 이거 니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이형 좋아요 너무 좋고 지금 순화가 워낙 세긴 한데 돌연변이들이나 이런 애들 오는 거 보면 빡치긴 하고 스나이퍼 사거리업 한 번 더 해주고 데미지만 지금 보강해주고 나면은 내가 봤을 땐 템포가 지금 워낙 좋아가지고 어 내 생각에도 좀 이거 못 깨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시죠? 사람이 항상 방심하면 터지는 거? 갑자기 웨이브 양이 확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조금 방심하지 말아 봅시다. 자 이쪽 라인을 일단 먹어보고 12시 방향을 일단 웨이브 라인 메인까지 다 막아볼게요. 자 이런 느낌 테슬라 부셔주고 아래 고장나네 테슬라 아니야 여기까지 뚫리면 게임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막을 준비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둘러싸는 공간까지는 올라가주는 게 맞아. 왜냐면 후반에 가면은 웨이브가 점점 빡세지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에는 여기서 막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고요. 여기 기믹은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자. 테슬라 구멍 난 거는 이제 고쳐줘야죠. 그리고 여기 왼쪽이가 왜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냐 이거. 그거 난리구만. 자 왼쪽이도 보강해줍시다. 아까 보니까 왼쪽이도 분명히 나중에 많이 오는 것 같았어. 많이 오는 건 미리미리 막아주자고. 자 열심히 넣어주자고. 자 여기까지. AOE 없습니다. 난이도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어려운 난이도에서는 AOE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하드까지만 있어요. 자 됐고 여기 왼쪽은 이 정도만 놓으면 되겠지? 왼쪽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위를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야 끝에 베놈이 적 때려가지고 여기 타운 터졌네? 자 이쪽으로 빼주고 있는 식량으로 집부터 올라갑시다. 이런 백들은 지금 집을 빨리 못 올라가면은 밀리거든요? 집을 빨리 올라가서 내가 라인이 지금 먹은 땅에서 일단 먹을 수 있는 것들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배치를 해줄 게 하나 115인데 여기서 발롱으로 딱 올려버리고 부신 다음에 다시 발롱으로 바꿔주고요. 230씩 여기 이렇게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여기다가 230씩 으악! 은행 어디 갔냐고요? 은행 여기 안에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이거. 은행이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숨겨놔요 중국 애들이. 요즘 저게 트렌드인가 보더라고. 이게 숨겨놨더라고. 없어진 게 아니라 안에 있어. 예, 겹쳐놔요 겹쳐놔. 요즘 중국 맵들 트렌드. 공간 압축. 자 이제 여기 가고 불마왕이 너무 기대된다고? 야 불마왕이 얼마나 맵길래 지금 기대된다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지? 원래 러시러시 자체가요 좀 맵이 쉽게 말해서 완전 고급 코스의 유지맵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급 코스는 아니야 여기가. 약간 좀 그 우리가 먹는 이제 오마카세로 치면은 그 하이엔드는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이엔드급은 아닌데 그래도 중상급은 되는 오케이? 에피타이저는 아니고 이제 좀 뭐랄까 뿌푸보다는 위에 있어. 뿌푸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치 쿠쿠급은 아니에요. 그래도 해보면은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야. 꽤 난이도가 있긴 함. 자 디펜스에서 타워는 아직 안 되고 자 원더로 먼저 가볼까? 원더에서 빅토리어스를 먼저 전맵을 찍어놓고 디너 한 12만원?
디너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선 정도? 에, 그 정도? 야 이게 근데 비유가 이게 맞냐? 전맵 샀는데 또 업그레이드 있냐고요? 아마 또 사면은 그냥 별거 없이 그냥 그대로일 겁니다. 송곳니요? 송곳니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송곳니는 흔히 말하면 그런 거야. 좀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은 똑같이 국내에 있는 데와 똑같은 그 뭐 30만원 정도의 이제 하이엔드급의 그런 초밥 오마카세 집일 수 있어요. 단지 그 일본 현지인 거인 거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맛보는 맛과 조금 다른 현지의 맛이다 그런 느낌. 직접 그 유명한 셰프님을 찾아가 보았다. 꼭 가격만의 문제가 아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그런 느낌. 사실 지금 비유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좀 그러더라고요. 아 빡시더라고. 송곳니는 진짜 그랬어. 서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송곳니보다 이제 단계가 더 높은데 윗단계는 솔직히 제가 시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는 저도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요. 겁쟁이들의 쉼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 예전처럼 게임 못해요. 선 넘었네? 이 자식이? 지 혼자 선 넘어갔네? 이거 자이언트인데 이거 막을 수 있나?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들어가 버렸네? 이거 막으려면 지금 바쁜데? 에이징 거붕 지금 좀 위험하거든요? 막힌 막아야 되는데 다행히 뒤에다가 타워랑 더 지어놔서 스나를 넣기 시작하고 있었던 게 신의 한 수가 되었네. 여기를 내가 준비를 안 했으면 뚫렸겠네요. 여기를 준비해서 막았겠다 진짜로. 그 다음에 11시는 솔직히 스나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자 여기만 좀 막아줍시다. 가서 있는 동력들. 자 여기서 스나이퍼 보업 보업. 조금 위험해 보이는 느낌 하는데. 아븐 타이탄이다. 아븐 타이탄이다. 아븐 타이탄이다. 타이탄이 없었으면 뚫렸겠죠. 언제나 얘기하잖아. 타이탄이 있냐 없냐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 답은 타이탄이 있다. 와 나 근데 진짜 방금 뚫리는 것 같긴 했어. 야 왜 어떻게 안 뚫렸누? 뭐야 왜 안 뚫렸지 방금? 뭐야 어떻게 안 뚫렸지? 당연히 뚫린 줄 알았는데. 벽면에 스나를 좀 넣어줘야겠다. 자 여기 집터를 빨리 먹고요. 그 다음에 좀 상태를 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집을 좀 몇 개 이렇게 빡 지어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이렇게 지어놔야 언트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집 먹으러. 이걸 해야 스나들이 일을 한다. 으흠. 승벙 이제 올라가야 될 듯. 승벙 온. 자 인컴 다시 올리고 일손 지금 박살났거든요. 자 박살난 일손부터 좀 살려봅시다. 일손 박살 개박살났네. 바쁜 맵이야 진짜로. 이게 노퍼즈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난이도가 그 다 퍼즈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굳이 노퍼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 바빠요. 야 여기 테슬라 왜 고장났냐? 왜 테슬라 그만 났냐? 아 하여튼 이런 식이야 항상. 잠깐만 그리고 여기 좀 그만 올라가봐. 야 그만 밀어봐 그만. 여긴 밀면 안 돼 아직. 아직 밀면 안 될 것 같고 에너지하고 일손 문제가 지금 좀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나이퍼들은 다 아래로 내려오시고 여기 아래 배치할 준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안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올라가야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 자연스럽게 스나 몇 마리가 넘어버리는 아주 기깔나는 친구들이죠? 절대 이 스나 친구들은 이걸 참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 버리기. 되게 자연스럽게 스르륵 들어가잖아? 자, 빨리 배치해줍시다, 여기. 스나가 일을 해줘야 막을 듯? 그래도 자이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 생각보다. 스르륵, 스르륵.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뒤에 지금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멍청하게 무빙만 치고 있어가지고 안 때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조금 위험한데? 내가 봤을 땐 위험해. 이 방향으로서 지금 내가 봤을 땐 이건 위험해. 많이 위험해. 예. 막긴 막을 것 같아. 막긴 막을 것 같아. 진짜 의도치 않은 밀당을 계속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일단 배치를 먼저 빨리 해주자. 배치를 해주고 나서 웨이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당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다시 병력 뽑아주고요. 다음. 자, 타이탄들은 다 일단 우측으로 다 와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나이퍼들은 여기 배치 좀 마저 해주시고. 그리고 정면. 일단 정면부터 막아보자고. 정면 안 막을 거야? 정면 막아야지.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조금 해결해볼까요? 자, 이 정도면 에너지가 해결이 될 거고, 10량은 남고, 일손을 더 올려볼까요? 일손을 올려야 또 에너지도 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뭔가 막 그 눈에 보이잖아. 형 왜 에너지 안 지어요? 형 왜 이거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바빠가지고 놓치는 거예요. 저도 노퍼즈라서 바빠가지고 놓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빠. 보면 이런 데서 이런 것도 막 하고 있는 것도 다 챙겨줘야 되고, 여기 정면도 지금 뭐가 위험한 건가 하면서 한 번씩 봐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또 다시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이렇게. 자, 여기 앞에다가 스나 발리에서 배치해줘야 되고, 50일이니까 슬슬 웨이브 자체도 많이 빡세질 거니까 여기 앞에 계속 올리고. 야, 절대로 가운데서는 안 넘어야 된다. 저, 안 돼! 네! 아니에요. 안 넘어요. 괜찮습니다. 안 넘어요. 와, 나 지금 방금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 선만 안 넘으면 돼. 아, 진짜 저 선만 안 넘으면 돼, 저 선만. 저 선만 안 넘으면 되는데, 방금 넘으려고 해가지고 문제였던 거지? 저기 밟는 순간, 이제 퇴근이야? 네, 저기는 밟는 순간 퇴근이에요. 안 넘게 여기 앞을 벽으로 이제 막아버리자. 자, 이제 여기 배치. 자, 웨이브 오기 전에 대충 방어선이 그러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니까, 형성이 된 방어선으로 이번에 막는 꼬라지를 본 다음에 무난히 막는다 싶으면은 바로 위쪽에 있는 기믹을 마무리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50일까지 왔지만 결코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왜 여유가 없다고 자꾸 그러냐면은 5시하고 7시가 저기가 지금 좀 많을 거거든요, 기믹이. 5시, 7시 기믹하면 결국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70일까지 생각하면은 1시 방향에 있는 것도 막아야 되고, 되게 지금 내가 봤을 때 딱 타이트한 정도일 것 같아요. 막 시간이 남아가지고 놀면서 지낼 정도의 템포는 아닌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위쪽 기믹하면 위쪽에서도 오기 시작할 거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위쪽을 조금 천천히 가려고 지금 일부러 집을 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맵들은 결국 그 업그레이드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지금 터무니없이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업그레이드를 못했는데도 지금 이 상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분명히 이 맵
업그레이드 다 못하면은 못 깰 정도로 스펙을 맞춰놨을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정도에서 여유 있어 보이겠어? 그러니까 여유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51이나 61을 기점으로 확 어려워지는 맵인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 맵 갑자기 어려워지는 타이밍 온다. 무조건 온다. 분명히 아 이거 마냥 그냥 진짜 무난하게 깰 줄 알고 방심하면은 못 깨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템포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맵일 겁니다. 자,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저 들어가지고 자, 타워적 빨리 마무리 해주고 해주고 사이드라인까지는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준비하고 뭐 하고 할게요. 2탄이가 길막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합시다. 나 2탄이는 좀 내려놨어 내가. 항상 저런 친구라 내려놨어. 자 됐지? 준비됐냐 이제? 여기 조금 남았네? 들어가자 여기. 아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상 깬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뭔가 부조리를 당해가지고 쫓겨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업그레이드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 끝났다고 볼 수 있나? 업그레이드의 상태를 보면?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막습니다. 메인 타워 올라갈 수 있는 라인. 그리고 나서 이제 스나이퍼를 보면은 봐봐 270 이 270만짜리 120만짜리 업그레이드도 있어가지고 이거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 쉽지 않을 거다라는 느낌인데 일단 디펜스에서 타워 돌타워가 왜 없냐? 나무 타워를 업그레이드를 눌러야 돌타워가 나오는 건가? 아닌데? 뭐지 이게? 그걸 다 해야 뭔데 이게?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 나무 터가 이쯤 되면은 피가 몇인데? 야. 깼어. 야, 이거 못 깰 수가 없어. 어? 야, 못 깰 수가 없어. 못 깰 수가. 이거 뭐가 내가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지금 제작자분이 뭘 패치를 잘못한 것 같은데? 말이 되냐 이게? 어? 야, 나무타워 피가 25,000이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야, 25,000이면은 이거 못 뚫어. 어? 야, 25,000을 뭔 수로 뚫으려고. 뭔 수로 뚫으려고 이거 데미지가 100씩 때려가지고 이거 언제 부수려고. 못 부셔. 돌타워 한번 업그레이드 보자고요. 돌타워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긴 한데 업그레이드 해도 피가만 늘어날걸요? 자 돌 2000 들어가잖아요? 돌타워 피가 지금 4000인데 나무타워 피가 25600이에요 자이언트 한 대 데미지가 지금 160이니까요 저 나무타워 부시려면 자이언트가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언트가 좀 많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좀 진짜 많이 해야 돼 일을. 자, 야 이쯤 되면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도 되겠다. 올라가자. 어디 한번 나무 타고 구경이나 해볼까? 자, 언트가 옵니다. 언트하고 얘네들이 오는데 야, 여기에 과연 이게 과연 밀릴까? 자, 여기 첫 번째 질문. 과연 첫 번째 타워가 밀리긴 할 것인가? 과연 그들이 때리는 나무 타워가 기스가 날 것인가? 야, 흠집은 나네. 아, 그래도 흠집은 나네. 흠집도 안 날 줄 알았는데 흠집은 나네. 흠집은 난다. 하지만 부서질 생각은 없다. 이쯤 되면은 자이언트가 나무타워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냐?
언트 아니 무슨 나무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야 이거 언트가 나무 사이에 소송하러도 이상하지 않아 이거.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지금 여기 보면 나무 타워가 피가 거의 한 3분의 1 남았잖아요? 3분의 1 남았는데 이게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요 타워에서 나무 타워를 딱 한번 업그레이드 누르잖아? 그러면 피가 풀피가 돼요. 피가 풀피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 짜잔! 난 죽택이지. 난 죽음을 택하겠다. 언트 아니 형 1억이야. 아니 근데 아니 아니 한 개도 부신 건 아니고요. 정확히 두 개 부셨네요. 두 개. 두 개 부셨네요. 야 이제 내가 봤을 땐 김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다 오픈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오픈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여기도 라인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이쪽에도 좀 뭐가 많이 온다라고 써있었으니까 이쪽 라인까지 예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라인을 봐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뭐야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한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정면을 막는 타워는 돌타워가 아니라 나무타워다. 얘네는 나무타워 알겠죠? 여기 있는 나무타워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돌타워 지어서 여기다가 쓰나 넣고 그리고 와서 나머지는 이제 정면만 빡시게 준비해주면은 끝나지 않을까? 자 여기에 네 줄까지 만들어서 아예 그냥 개깔쌈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와서 타이탄은 내가 봤을 때 열로 가면 될 것 같아. 추가 타이탄은 이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만 조금 더 준비를 해볼까? 에너지가 사실 조금 부족하니까요. 글쎄요 언트가 강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중앙 기믹 아직 안 했고요 5시하고 7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5시하고 7시를 준비해서 할 겁니다. 5시하고 7시를 준비해서 할 건데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5시 7시를 준비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이쪽 라인 이제 1시 방향하고 11시 방향이 뚫릴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만 좀 준비하고 나서 바로 할게요. 야 타워 업글이 오버밸런스인데 이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제작자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작자분이 나중에 제 영상을 혹시나 보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외국 제작자분들도 은근히 보거든요 제 방송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 한도 횟수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지금 이미 지었으니까 저까지는 즐기고 다음번 플레이하시는 분들부터는 이제 저걸 못쓰게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던 사람은 마저 하고 아니 야 나는 일단 하고 있으니까 나까진 하고 그 다음 사람부터 이제 좀 그러면 빨리 했어야지. 이 맵이 패치되기 전에 빨리 즐겼어야지. 안 그래요? 저는 이제 다시는 이 맵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즐기는 데에는 이제 눈나만 빨겠다. 니들은 매운맛 있나 봐라. 야 이거 봐봐 이거 뭐 씨 초비들 저거 절대 못 부셔. 11시 불안하다고? 야 11시가 불안할 수가 없어. 어? 11시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뭐야? 왜 11시가 불안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무타워의 존재를 못 봤기 때문이죠. 저 나무타워의 존재를 봤으면 불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야, 저기 나무타워가 저렇게 있는데 불안해? 이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하면은 좀 이제 그렇죠. 야 이거 불닭볶음면을 물에 말아먹는 게 아니라 불닭볶음면을 끓였는데 면만 끓였어. 소스를 안 넣었어. 소스를 안 넣고 끓여 먹고 있다. 뭐 소스 안 넣고도 끓여 먹기도 하죠. 자 이제 뭐 이런 느낌 쓰고요. 뭐 이제 마지막 7시 기믹부터 해볼까? 야 7시 기믹 하자. 언제 하려고? 가자. 나무 타워가 아니고 철 타워인가? 자 7시 시작했죠? 확실히 좀 많이 오긴 할 거예요? 아 이거 끝났어. 타워도 못 밀어 쟤네들. 장담할 수 있어. 쟤네 타워도 못 밀어. 웃기지 마. 타워도 못 밀어. 기가 막히고요. 자 우리 타이탄들 이쁘게 정리해줄까요? 이 끝에다가 제일 끝선부터 들어가서 딜을 넣어야겠지?
준비를 해야겠지? 타이탄 메인라인 자리 잡아야겠지? 근데 좀 많이 의외긴 하네요. 러쉬러쉬가 이렇게까지 순한 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진라면 매운맛인 줄 알았는데 사오고 보니까 순한 맛이었네 라는 느낌? 잘못 사왔죠 좀 약간? 분명히 내가 매운맛을 샀던 것 같은데 순한 맛이었네? 스낵면이었네 알고 보니까? 스낵면 스낵면이네요. 만들다가 졸려서 급히 내놓는데 아니 근데 그 스낵면 얘기하니까 그런데 스낵면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지 않아요? 난 솔직히 스낵면 끓여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 스낵면은 그냥 그 생라면으로 그 가루에다가 찍어 먹을 때 먹지. 끓여 먹으면은 맛있나? 스낵면 잘 모르겠어. 스낵면 특삼. 스낵면이 싸요? 싼가? 그러지도 않지 않나? 스낵면이 싸? 하나 부셨다고? 못 부신 것 같은데? 못 부셨어. 못 부셨어. 부서진 것처럼 부셨나? 오야, 네 개 부셨네. 아, 다섯 개 부셨네. 여섯 개 부셨네. 이야, 가운데 기믹 해야죠, 이제. 가운데 기믹 할 건데, 하기 전에, 좀 그, 우리, 이타니 형도 좀 강화를 해주려고요. 나무 더 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무 뭐 씨 캐면 되지. 뭐 캐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캐면 좋을까. 나무 타워 버그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야 내가 저런 친구들 때문에 제가 그 버그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있으면 쓰고 싶은데 어? 아 저 뭐? 나무 타워 때문에 깼다고? 야 실력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실력과 템포와 이런 것들이 겹쳐져가지고 그런 거지. 어? 이걸 또 나무 타워 때 깼다고. 어? 아, 좀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무 타워 때 깼다니. 에? 아니에요, 그런 거. 스킬입니다, 스킬이. 그래요, 스킬이. 전문적인 스킬인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냐. 네, 스킬입니다. 그쵸? 여기 스나가 언트 잡을 수 있지? 에이 니들도 일로 들어가. 들어가서 언트 좀 잡아봐. 기름 먹자 이제.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이타니도 더 뽑자. 뭐 언제 뽑으려고 이타니 아직도 이걸 몇 개도 안 지어가지고 있어. 자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타이탄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배치가 되면서부터는 화력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나올 거예요 화력이. 이게 타이탄이 있기 때문에 정면 뚫기도 힘들걸? 내 화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측 위에랑 이런 데는 뭐 스나하고 나무 타워가 나무 타워의 상태가 좀 그래가지고 기래요. 좀 미안하다 좀. 근데 미안한데 어떡하냐 이게. 이게 스마트 플레이인걸. 사람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나무 타워 업그레이드 더 하자고요? 야, 좀 그 버그를 자꾸 쓰면은 어? 좀 그러지 않아? 아 이게 버그를 악용하는 건 좀 나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악용을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멀티 게임은 아니잖아요. 멀티 게임 아니고 싱글 게임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차피 그 다른 사람한테 그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거를 좀 더 활용을 해야 그 제작자분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제작자분의 경각심을 위해서. 아시겠죠? 제작자분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트 형이 나무 타워 10개 부시기. 언트 형이 나무 타워 10개 부시기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딱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안 돼.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야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안 합니다. 언트 형이 나부터 10개 부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손 안 대고. 야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냐? 10개를 어떻게 부셔? 병력을 다 빼야 되나?
병력을 다 빼야 가능할 것 같은데? 10개 부시려면? 병력을 다 빼야 돼. 수리 안 하면 된다고? 수리 안 해도 안, 못 들을 것 같은데? 수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여기 끝에 있는 얘는 뭐야? 돌연변이는? 돌연변이 무슨 돌연변이지? 중앙 기믹 한번 쓸까 먹어볼까요? 솔직히 중앙 기믹 이제 쓸까 먹을 때 됐지. 웨이브랑 같이 쓸까 먹자. 자, 웨이브하고 중앙 기믹 같이 쓸까 먹습니다. 자, 쓸까 써요. 옵니다. 자, 쓸까 씁니다. 정리 안 한 곳에 나무 타워 지어가지고. 야, 여기다가 10개 지어가지고 얘네들로 부실까? 그럼 10개잖아. 어? 잘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10개를 먹게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쟤네들은 안 때려요. 안 때려서 안 돼. 그 정면은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야, 정면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애들 왜 숨도 못 쉬냐? 애들 왜 앞으로 안 가냐? 야, 그 와중에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야, 버그 걸린 것 같아. 이거 버그예요, 버그. 무슨 버그냐면은 그 옆으로 어글 끌리는 버그. 역주행 버그입니다, 역주행 버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원래 얘네들이 옆에 있어도 정면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앞에 안 가는 버그거든요? 저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풀려요. 나갔다 들어오면 풀리니까 나갔다 들어옵시다. 이렇게 해서 갔다 오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남은 웨이브가 며칠이냐 어디 보자. 웨이브가 라카드 70일이 마지막이네요. 70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나긴 했네요. 갑자기 나오는데? 죽었네. 근데 여기 있는 돌연변이도 뭐였을까? 여기 있는 돌연변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고. 야, 근데 10개 부실 수 있나? 안 부서질 것 같은데? 돌연변이 공격력이 30인데 30씩 때려서 26,400으로 어떻게 깨져?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수리를 안 하면 언젠가 부실지 않겠냐고? 병력이 있으면은 못 부실 것 같은데? 병력을 아예 다 빼버려야 될 것 같은데? 병력 빼야 부서지. 야, 내가 봤을 땐 그 뭐야? 아, 됐어요! 가져가! 가져가. 야, 가져가! 안 돼. 지지! 이거 포기해. 안 돼. 야,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안 돼. 못 부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안 돼. 야, 뭐, 제가 부실 수가 있어야 부시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맵은 러쉬라는 맵이고, 이 러쉬라는 맵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순한맛처럼 보이지만 직접 해보시면은 아니 뭐지? 내가 할 때는 왜 이렇게 맵지? 라는 느낌이 나실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제접 한번 하고 옵시다. 그 여러분들이 먹방 같은 거 보면은 먹방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야, 막 그 요즘에 그런 먹방도 있잖아. 매운 거 먹는 먹방 있던데. 매운 거 먹는 먹방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야 그거 별로 안 매운가 본데 하고 따라 먹었다가 그냥 진짜 뒤져버리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실제로 해보시면은 느낌이 많이 다를 것이다. 자, 이런 느낌 쓰고 스나이퍼 열심히 다시 배치해주고 여기로 놓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 치지만 야 일손이 없어가지고 병력을 뽑지 못하는데? 여기는 뭐 나무타워 여기 있는 거 수리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부서지네. 이거 언제 부서지냐 이거? 미션 제목을 고칠 수 있냐고요? 취소하고 다시 하셔야 될걸요? 중간에는 이름을 못 바꿀 거예요. 수락을 해버리고.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도 역시 근본자 러쉬러쉬. 근본자 러쉬러쉬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러쉬러쉬가 좀 뭐라고 해야지? 그 템포가 밀리지만 않으면은 진짜 딱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되게 잘해놨어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션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못 받는 거
어차피 못 받는 거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아 오케이 됐다. 자 5만 400 이걸 어떻게 뚫을 생각이지? 어 나무타워 5만. 어 자신 있어? 막을 자신 있어? 막을 자신 있어? 이거 막을 자신 있나? 막을 수 있을까? 언트보다 체력이 많지 않냐고요? 예, 언트 피가 지금 만인데. 예, 언트 피 만이에요. 자원 다 팔아서 공업? 그거 좋다. 자, 이제 아 여기는 또 그 자원 파는 게 이게 있죠. 철 둥금 한복금 돌 둥금. 자, 이렇게 하면 120만원. 자, 그러면 누굴 업그레이드 할까? 타이탄 업그레이드 해줄까? 타이탄 공격력 100. 자, 타이탄 공격력 100. 야, 잠깐만! 아니, 선생님! 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걸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미션을 걸기 전에! 야, 한 개를! 이거 좀 힘든데, 한 개. 하나 못 부실 텐데.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아, 내가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스나로 반피를 만들자고? 야, 내가 장담하는데 봐봐. 야, 스나야 일로 와봐. 스나야 일로 와봐. 스나야 아래 내려와봐. 내려와봐. 자, 200마리 이동? 200마리 어택? 오, 됐다. 오케이! 아, 오케이. 다음! 오케이, 홀드. 다음! 오케이, 다음! 야, 미안! 미안! 야, 아, 미안. 아, 잠깐. 잘못 쐈어. 아, 다른 애가 맞았네요. 됐다. 이 정도면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도 피가 2000이야. 아, 이 정도면 하나 정도는 부서지지 않을까? 야, 근데 타이탄이 너무 강한데 지금? 타이탄 강화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야, 실수로 수리 누르면 안 돼. 손가락 띄어! 손가락 떼고! 아예 저쪽 보지마! 손가락 떼. 손가락 떼고. 야, 기름 더 먹을 수 있잖아. 일꾼이 없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나갔다 옵시다. 버그 걸리니까 나갔다 옵시다.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X키를 누른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 손을 여기다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눌렀을 텐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누른다는 거지. 자, 이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집. 야, 원래 그 집은 이렇게 짓는 거야. 집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집 짓는 법 강의. 선생님 집은 어떻게 짓나요? 이렇게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장 더 올라갈 때 있잖아. 농장 더 올라갈 때 여기다가 농장 몇 개씩 지어주고. 이거 농장이 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 지어주고. 아, 230밖에 안 되네? 자, 그리고 230하고 200이. 되네? 이상한데, 여기? 뭐야, 이상한데? 230. 자, 여기하고 230하고 230. 그 다음에 230. 발전소 자리가 좀 먹었나 보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야 될 듯? 발전소가 먼 거 빼고. 자, 대충 이 정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나 진짜 안 누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눌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잠깐만요. 지금 때리면 될 거거든? 됐지. 반피! 반피 정도면 되나? 반피?
오케이. 자, 반피 다 빼놨다. 자, 반피가 몇이니? 2만이야? 좀만 더 때리자. 뭐야? 야, 잠깐만. 타워를 때렸는데 왜 갑자기 안에 있는 스나가 죽었냐? 아니, 뭐야? 저거 뭐 이상한데? 아니, 야, 뭔 게임에 도탄이, 아이고. 게임에 도탄이 있는데? 어. 아니, 왜 게임이 이상해, 하면 할수록. 난 아직도 이 게임을 지금 이해를 못했다? 어, 이제는 이해를 할 법도 한데, 이해가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이게. 야, 완전 실패 만들어. 어? 오케이, 실패. 봤어, 앞쪽에 있는 전부 다 타워도 실패야. 실패다. 실패. 여기까지 다 때려주고 나면. 핫! 핫! 자, 이제 일손이 들어왔으니까 석유 한번 켜줍시다. 작은 형이 부시면 실패고 큰 형이 부셔야 된다고? 나무 타워 언티 형이 한 개 부시기. 그걸 근데 어떻게 알아? 어? 야, 나무 타워를 언티 형이 부셨는지 돌멩이 부셨는지 어떻게 알아?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보고 있으라고? 어차피 지금 웨이브는 마지막 웨이브인데. 이제 마지막 웨이브라 그 마지막의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하냐의 차이거든요. 일단 기다려봅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 스폰 언트요? 그거 없어요. 이 게임 스폰하는 거 없어. 야, 그래도 이거 한 대 때리면 부서질 정도의 핀데 되지 않을까? 아아, 너 왜 그러는 거야? 800, 1000, 1000.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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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야, 진짜 만 원 받으려고 참 가지가지 한다, 그치? 야, 만 원이 그렇게 중요하니? 참, 만 원 받으려고 열심히 하네. 열심히 살아야지. 맞긴 해. PC방 10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크네. 닭꼬치 3개인데? 1만원이 치킨 11마리라고요? 너 어디 살아요? 좀 알려줘. 야, 주소 좀 알려줘라. 내가 봤을 때 투수들 다들 지금 거기 가고 싶을 텐데 좀 알려줘라. 어디? 그쵸, 한 마리인 거지? 치킨 그거 아니지 그거? 야, 깜짝 놀랐잖아. 요즘 그 땅땅 치킨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막 그 인터넷에 날리고 그런데 치킨이 순간 11마리라길래 씨, 어느 세계관인가 진짜 설렐 뻔했잖아. 자, 여기 이제 다 끝났죠? 하나? 둘? 진짜 실패만 만들어놔. 진짜 완전 개실패. 하나? 둘? 셋? 좋았어. 720. 다시 세 방. 하나, 둘, 셋. 완벽하다. 200, 180, 90, 420. 야, 420은 한 대씩 더 때려야 돼. 한 대? 한 대? 오케이. 좋았어. 이제 완벽하죠. 완벽한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었다. 요즘 닭꼬치는 그래도 가격 그대로인 것 같던데? 비싼 데는 뭐 비싼데. 한 3,500원에서 4,000원? 진짜 비싼 데는 뭐 닭꼬치 6,000원다고 하는데 6,000원 주고 닭꼬치는 잘 안 사먹지 않나?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많이 본 것 같아. 휴게소 같은 데도 한 5,500원 정도 본 것 같다더라고. 그치, 휴게소 한 5,500원 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대부분 닭꼬치에 들어가는 그 냉동 닭은 브라질산인가 거기지 않냐? 브라질산 닭고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닭 어차피 결국 맛있게 튀겼냐 안 튀겼냐가 메인이라. 닭꼬치는 그냥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못 깰 수가 없다.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야, 타이탄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줘야겠다. 넌 60만원에 업그레이드네? 60만원 한번 해줘야겠다. 건물 수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요? 건물 수리를 하는 방법은요, 그 여러분들이 게임 안에 들어가가지고 X키를 누르면 돼요. X키 아시겠어요? 아, 그 너무 쉬운 건데 그걸 물어보는 걸 보니 좀 속상하네요. 약간 좀 뭐랄까 그 낚고는 싶은데 약간 좀 안 된달까? 그런 느낌? 마계 때 나무 타워 좀비한테 안 터지기. 아니 뭐야? 뭐지? 뭔가 이상한데? 나무 타워 안 터지기가 있네.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잘 봐봐. 사람이 뭐지? 너무 그 상업적인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장사할 때 상술이 너무 막 사람이 막 욕심이 나 보이고 그러면 어때? 어? 아, 좀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타이밍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다? 방금 전에 수리하는 방법 물어본 친구가 있었잖아요. 수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X키를 누르면 수리가 됐는데요, 이제 그 X키를 누르는 방법, 이렇게 누르면은 타워가 수리가 돼요. 그쵸?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 11시하고 1시는 정말 별거 없고, 아래쪽이 오는데 타이타 공룡이 몇이니? 타이타 공룡이 254고 자이언트 피가 많이니까? 아니, 이거 마게 맞냐? 좀 그 서운하고 그러네요. 아, 좀 서운하고 그렇다, 그치? 야, 이게 그 뭐가 2만 원이 된 거죠? 나무 타워 부시기가 2만 원인 거예요? 야, 근데 나무 타워 부시기가 2만 원이어도 방법이 있지. 야, 다 무빙 쳐. 자, 다시 이제 계획을 바꿔. 무빙으로 변경. 자, 무빙 치겠습니다. 실수인 점. 타이탄은 아니야. 메인 라인에서 막으려고 지금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앙이, 여기가 핵심 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타워가, 근데 잠깐만, 타워가 지금 언트가 없는데? 언트 다 어디 갔냐? 빨리 끝낼게요. 야, 빨리 끝내자. 내가 봤을 때 끝났어. 야, 끝났어. 언트가 다 죽어서 없어 이제. 언트가 다 죽어서 없고, 아니야. 안 터지기잖아. 안 터지기.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 러쉬러쉬라는 맵이었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해보기 좋은 유즈 맵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그 적당한 이 묘한 밸런스, 그 밸런스를 즐기실 수 있는 최고의 맵들 중에 하나 러쉬러쉬입니다. 시리즈가 6탄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탄부터 즐겨보시면 됩니다. 재밌겠습니다. GG. 난이도는 고를 수 있으니까 난이도에 맞춰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